오늘은 좀 분위기 색다르네요. 진짜 뭔가 바에 온 것 같아요. 그죠? 바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오. 분위기 좋잖아요 지금. 술이 네 병이나 있는데. 네 병. 네 병 다 드실 건 아니죠? 네 병을 일단 테이스팅을 해봐야 되는 저도주 위스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롯데주리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거 네 개를 준비했어요. 아 저도주. 네. 저도주면 뭐 괜찮지 않을까 오늘. 저도주라고 해봐야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위스키가 보통 일반적으로 40도인데 그렇죠. 그거보다 한 3도? 아, 뭐 많이 낮으면 5도? 요 정도 낮아요. 그 정도군요. 네. 근데 그 3도에서 5도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궁금합니다. 저도주. 그러면 뭐 저도주니까 네. 다 먹을까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아니 저도주라고 해도 소주도 4병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죠? 네. 저도 힘들어요. 네. 오늘은 저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네네. 왜 저도주가 나왔는지. 아 궁금하네요 진짜. 그죠? 네. 저도주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저도주 네. 말고 네. 그러니까 이걸 위스키라고 명칭하기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40도가 넘어야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보통 스카치 위스키라는 명칭을 받으려면 네네. 일단 뭐 3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되고 단식 증류기에 두 번, 한 번씩 두 번을 증류해야 되고 출시할 때 40도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40도가 안 되는 술들이에요.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라는 말을 다를 수가 없어요. 위스키란 말이 위스키가 아닌 건가요? 위스키라고는 달 수 있죠. 아 위스키라고는 네. 스카치 위스키라고는 스카치를 안 되고. 달 수가 없어요. 이게 대부분 99% 이상 스카치 위스키 원액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치 위스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스피릿 드링크라는 얘기를 좀 쓰고 뭐라고요? 스피릿 드링크. 스피릿 드링크? 네. 이름 왜 이렇게 멋있지? 멋있죠. 영혼을 마시는 스피릿 드링크. 네. 이 스피릿 드링크라는 말이 도수하고 관계없이 지금 색소가 들어가는데 네. 일반적으로 스카치 위스키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때 캐러멜 색소를 첨가할 수 있어요. 그걸로 컬러를 맞추거든요. 근데 캐러멜 색소 이외에 착향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걸 스피릿 위스키. 아 향이 첨가되면? 네. 그럼 향은 좋겠네요? 향은 모르죠, 좋겠죠? 먹어봐야 알죠. 먹어봐야죠. 네. 사실은 저도 이걸 다 먹어보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처음 먹은 게 좀 많아요. 뭐 여기서 보면은. 네. 근데 다 비슷하게 생겼네 병이. 그렇죠? 감독님은 처음 본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지상 말고 지하 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많이 거기서 많이 주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하라고 하면 예. 그 유흥 좀 예 단란한 곳.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아 뭔지 말인지 알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그런 데서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무슨 저 아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저는 전혀.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주가 저도주를 예. 많이 안 먹어봤어요. 제가 저도주. 위스키를 스피릿 드링크를 많이 안 먹어봤어요. 안 마셔봤어요. 그러면 고도주 위스키는 좀 요즘 많이 드셔보셨죠? 뭐 항상 주간음주나 이런 거 하는데 고도주를 먹는데 마시는데. 그쵸. 저도주 위스키 궁금하죠? 아 궁금해요. 이거 네. 좀 괜히 이제 먹기 전 마시기 전에 괜히 부드러울 것 같은 착향이 됐다니까. 네. 향도 좀 약간 인위적이지 않을까? 그쵸. 그 네, 인위적인 그런, 맛을 얼마나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마시기 전에는. 그쵸. 얼마나 부드럽게 네. 살려냈는지 네. 또 이게 왜 인기가 이렇게 좋은지 판매량이 사실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아 저도 죽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바나 이런 공간에서는 판매를 안 하고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약간 유흥주점 아 그런 데서 판매량이 네. 높았구나. 그런 데서 많이 판매를 했죠. 근데 저도 죽어 왜 나온 거지? 저도주라는 게 일단 위스키가 네. 사람들한테 좀 도수가 높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어요. 아 40도 이상이니까? 네, 이 저도주 위스키를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완샷해도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의 술. 일반적으로 한 3도에서 5도 정도 낮으면 온도락하고 또 술을 마셨을 때 좀 그 알코올의 진한 맛 같은 게 좀 덜 느껴지게 개발된 거죠. 아. 네. 또 용량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대부분 450ml 정도 되거든요. 한 4명 정도 앉아서 한 두 잔씩 먹으면 한 병이 없어요. 어떤 잔으로? 뭐 온도락 글라스나 그러니까 어떤 잔이든? 네, 샷잔이든. 아 그래요? 샷잔이 한 잔에 30ml 정도 되니까 두 잔씩 먹으면 끝나요? 두 잔씩 샷으로 딱 먹으면
진짜 밑에 요만큼 남아요. 한 명 더 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 무조건 한 명 더 시켜야죠. 아, 한 명 더 시켜야죠. 판매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과학적이네요. 그리고 1차에 먹는 술이 아니고 약간 대부분 좀... 2차에 먹는 술이기 때문에 아, 뭐 약간 N차에 먹는 술이구나. 그렇죠. 꼭 2차는 아니고 네. N차에 먹는 술이라서 네. 사실 좀 마시기에 부담이 없어야 하고 아 궁금합니다 지금 네. 진짜 네. 특히나 저도주 좋아하죠. 아, 저도주를 제가 많이 안 마셔봤다니까요. 많이 아이 유도신문이 안 넘어가는 많이 안 마셔봤어요 저도주를. 네. 네. 저도주 여기서 드셔보신 거 있어요? 아 이거 임페리얼. 아 임페리얼. 네 임페리얼 한번 임페리얼 35 잠깐 뭐 마셔봤고요. 잠깐 마셔봤어요? 조금 마셔봤어요. 아 그 뭐 어디 가서 마신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데요. 아니요 그 어디 가서 마신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잔 하시죠 그냥. 바로 한잔 하시죠. 네. 이게 출시 연도가 달라요. 출시 연도가? 네. 그렇겠죠. 왜 다를까요? 출시 연도가 다르지 않을까요? 보통 술마다. 자 그러면 저도주를 누군가 먼저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 시작한 사람. 그렇죠. 저도주라는 게 사실은 누군가가 대박을 쳤으니까 그럼 우리도 만들자 해서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누구예요? 그 제일 처음 나온 건 골든블루가 2009년도. 그렇게 오래 안 됐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엄청난 반응을 그래서 엄청난 판매량을 아, 저도주가. 네. 엄청난 시장을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발주자로 나온 술들이에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외국엔 저도주 술이 없나요? 재밌는 건 지금 이 술들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지금 없어요 외국에도 뭐 스피릿 드링크라는 그런. 아마 외국에서 직접 개발한 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이 술들을 이렇게 저도주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외국이라는 게 사실 뭐 스코틀랜드로 다시 역수출을 하는 건 아니고 네네. 뭐 동남아. 아, 네. 동남아시아에도 저도주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저도주. 태국도 저도주가 있고요. 필리핀도 저도주가 있어요. 태국은 저도주가 꽤나 많아요. 저도주가 전 세계적으로 꽤나 인기가 많나 봐요. 뭐 그러니까 위스키라는 말을 다 아는 데 있어서 네. 스카치만 안 붙이고 그냥 위스키는 그 나라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 나라마다? 네.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에선 위스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스카치란 말을 못 붙이는 것 뿐이죠. 아 그렇구나. 네. 물론 원액은 다 스코틀랜드에서 수입한 겁니다. 네네. 네. 네. 거의 뭐 99.몇%. 아 골든블루 같은 경우는 100% 원액이 전부 다 100%. 스코틀랜드 수입이고 뭐 99.몇% 99.몇% 이래요. 거의 뭐 그러니까 미량만 저기 했다는 거죠. 뭐 또 저도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일단은 마셔보고 싶어요 지금. 너무 궁금해갖고 이게 얘기만 들으니까. 그러면 일단 잔을 꺼내서 우리 컬러를 한번 볼까요? 아 네. 네. 삼촌?